안녕하세요. NCT의 도영, 재현, 정우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네, 저희가 GQ와 함께 이제 화보 촬영을 재밌게 마쳤는데요. 굉장히 컨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상과 조명과 뭐 배경과 사진 정말 다 하나같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TMI 인터뷰 가보시죠! 지금 내 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우랑 저랑 룸메죠. 네, 그쵸. 재현이 형이랑 룸메인데 원래 가습기가 필요했었는데 재현이 형이 가습기를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 수납함?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조명. 조명이 좀 방에 어울리는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집게 되는 편의점 간식은? 저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일단 페레로로쉐 초콜릿을 원픽으로 집고 집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뜨리면 큰일 나는 소지품이 있다면 저는 제가 항상 렌즈를 끼기 때문에 렌즈 건조해지지 말라고 안약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저도 사실 콘택트 렌즈를 껴가지고 바로 직전에 렌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에어팟, 이어폰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럼 저는 핸드폰. 너무하죠? 아니 너무 서로의 파트 중 솔직히 탐나는 파트가 있다면? 저희 앨범 수록곡 중에 데이드림이라는 곡이 있는데 2절 벌스에서 한번 해주세요. 흰색이 같아 여긴 오 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네, 이건 너무 탐나요. 저는 그러면 정우의 파트 중에 그 웰컴 투 마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곡에서 보시면 널 만나고 이 도시는 맞나요? 그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이 탐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잠깐만 전곡은 도영이 불렀으니까 네. 불러주시죠. 그 청량한 목소리가 좋아서. 알겠습니다. 평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널 만나고 이 도시 눈부시게 빛나 어디든. 저는 수록 중에 백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백야 도입부를 아주 재현이가 잘 불러놨더라고요. 어디죠? 5, 7, 8 조용히 어두워지고 금방 비가 올 듯해. 네, 요렇게 요런 바이브로 아주 감미롭죠? 내가 봐도 찰떡이었던 머리 색깔은? 오렌지 머리요. 오렌지 머리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금발. 금발 찰떡이었어요. 저는 애쉬나 그레이가 섞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파란색에 이제 그레이 좀 섞인 느낌인데 애쉬 그레이가 섞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근 3년간 놓지 않고 이 머리를 할 생각입니다. 오. 또 마음이 바뀌는 거니까요. 사실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은 없는데 요즘 제가 이태원 클래스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서 박세로이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근데 도털이 되겠다. 의외의 인맥은? 없는 게 의외다. 없는 게 인맥이 없는 게 의외다. 의외긴 한데 저희끼리 인맥이 있습니다. 네, 오순도순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네. 그럼 이 질문은 다 같이 패스해볼까요? 저? 인맥 난, 있으세요? 난 있어요. 나만 없는 거였냐고. 저는 뭐 의외의 인맥이라기보다 좀 의외라고 생각할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드림 친구들이랑 연습생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었거든요. 따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친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이제 연습생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완전 아기 때 드림 친구들도 다 같이 오랫동안 연습생 해가지고 의외로 네 그렇습니다. 20대 마지막 날 하고 싶은 것은? 저는 뭐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파티를 한번. 오 대박이다. 20대 딱 마지막에 즐기는 파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뭔가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 가보고 싶어요. 진짜 뭐 멀리 북극이나 뭐 아이슬란드 북극곰이랑 같이 코카콜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뭐 지내고 싶어요. 저도 재현이가 그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진짜 다이나믹한 분께 한번 놀아보고 싶어요. 진짜 어디까지?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번 놀아보고 싶어요. 아직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가는 곳은? 매번 가는 곳은 아닌데 저는 바다나 강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다닐 때는 한강도 자주 갔고 그리고 바다를 저는 가면은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숙소에 있어요. 숙소에서 그냥
맛있는 그냥 매운 거 먹고 자는 게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닌가. 저도 정우랑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고민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정우처럼 맛있는 거 먹고.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끓이기 전문이거든요.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제가 영화 중에 기생충을 봤는데 거기에 또 이제 짜파구리가 인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해먹어 보고 싶네요. 저는 방송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육볶음이랑 또 제가 개발한 메뉴가 있어요. 그 떡갈비 튀김이라고. 그것도 그 식당에 이렇게 메뉴 등재시켜 본 적도 있는 그런 메뉴고. 요즘은 삼겹살을 정말 잘 굽습니다. 그 뭐 세 번만 뒤집어라? 뭐 이런 얘기 있어서 해봤는데 색깔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색깔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색깔로 구별하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제가 참 좋아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치볶음밥은 무조건 스팸이고요. 깍두기를 넣는 걸 좋아해요. 깍두기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면은 굉장히 맛있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장 많이 먹은 야식 메뉴는? 항상 먹을 때마다 이제 삼겹살 라면 라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끼리 라삼. 라삼이 핫하죠. 라삼이 핫하고요 요새는. 네. 또 저희 멤버들끼리 가끔 회 매운탕을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회와 이 초밥은 아주 공통적으로 다들 좋아해서. 계산은 동혁이 형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의상은? 워스트로 아니 베스트로? 디플레이 때 의상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라이더 자켓이랑 바지랑 노란색? 노란색. 그거 솔로 댄스 받을 때 있는 그거 있었는데 핏도 괜찮고 저랑 딱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 옷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NCT의 TMI 인터뷰였고요. 네, GQ 그리고 NCT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